사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인물의 초상화는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전시되고 보존됐던 것과는 대조적이죠. 안녕하세요. 네, 이번에 특별전 시대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의 네, 전시 오디오 가이드를 참여하게 된 성우 장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네, 성우고요. 네, 장민혁이라고 합니다. 네, KBS 출신 성우고요. 올해로 16년 차가 되었습니다. 근데 잘 모르시겠죠? 네, 성우는 얼굴이 없으니까요. 그래서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. 겨울왕국 아시죠? 겨울왕국에서 안나의 남자친구, 그 술록모는 크리스토프. 네. 안녕하세요. 크리스토프예요. 네, 했고 그리고 또 이제 BBC 드라마죠. 셜록에서 셜록 홈즈 역을 맡았습니다. 내 이름은 셜록 홈즈야. 네, 이 두 가지가 제일 유명한데 잘 모르시겠죠? 네, 성우 장민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몇 번 가긴 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 전시물을 보러 간 게 아니라 제 아이들 어릴 때, 많이 어릴 때 뭐 특별전, 뭐 아니면 어린이 박물관 밖에서 뛰어들고 네, 몇 번 간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간 적은 있어도 거기서 작품들을 깊게 보거나 감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. 거의 안 가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.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. 네, 발음이 안 돼. 진짜로 영광스럽습니다. 네, 일단은 뭐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특별전 뭔가 거창하잖아요. 근데 그 안에 좋은 작품을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. 그래서 지인들을 데리고 꼭 한번 네, 전시를 해볼 전시를 볼 생각입니다. 네, 감개무량합니다. 다 좋긴 한데 의미가 있고 또 사연들이 있으니까 너무 다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케플 가족들을 찍은 초상화가 있어요. 자녀가 다섯이나 되고 네, 그분들이 이제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웃긴 것도 있었어요. 그런 모습이 아주 옛날인데 지금도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빠 뭐 서고 자녀들 옆에 있고 이런 모습 시초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 재밌기도 했었는데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좀 밝은 미소를 머금은 그런 얼굴이면 좋지 않을까 그럼 나중에 후대에 누군가 보게 되더라도 아 이 사람은 참 밝은 사람이었구나 뭐 이 정도? 네. 이게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. 목소리로 제 자아를 남겨주다 뭐가 있을까요? 그냥 제 이름 석자겠죠? 근데 이왕이면 이제 성우니까 저의 인생 캐릭터인 셜록 홈즈로 뭐 안녕하세요. 저는 성우 장민혁입니다. 특별전 시대의 얼굴 셰익스피어에서 에드시런까지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. 25세의 나이로 왕위를 계승한 엘리자베스는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로서 권위를 보여줘야 할 이유가 절실했습니다. 누구나 어디서나 모두를 위한 박물관.